미안해. 업해야지. 이제 알겠어. 해야 되는데. 업해. 서 있어. 다운됐으니까. 자, 지금 이거 그냥 껌 씹는 게 아니에요. 연습하는 거예요. 일단 풍선도 불어야 되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 또 안 돼요. 약간 펑 이렇게 이 정도. 첫 음악 방송이죠. 이제 컴백쇼 다음에 첫 음악 방송인 뮤직뱅크. 미리 녹화하러 대기실에 와 있습니다. 재밌는 그런 오프닝까지 같이 찍어준다 하셔가지고 오프닝이랑 레프트 앤 라이트를 오늘 촬영할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 도입부가 아니에요. 그게가 거의 도입부가 아니라 브릿지 다음에 이제 마지막 후렴 나오기 전에 나오는 부분인데 딱 처음에 나와서 거의 목이 물려가지고 호랑이가 긁어가지고 응? 호랑이가 긁어가지고 호시가 긁은 거야? 호시가 긁었습니다. 명호는 뭐 잤어? 최근에 뭔가 조든 우한 되게 다시 좋아해졌어요. 약간 바지도 이런 보이는 느낌으로 멋있어요. 패션 리더. 고마워. 무채색에 아주 강렬한 포인트가 되는 핑크 바지. 오페라 핑크. 오페라 핑크란 말을 처음 들어봐요. 야. 뭘 보는 거야 자꾸. 뭘 봐, 뭘 보긴. 나 좋아해? 전화번호 뭐야? 없어, 핸드폰. 이게 무슨 컨셉이냐? 어? 뭐 넌 삶을 컨셉 잡고 다니? 지금 잡고 있잖아. 저는 엘친. 저 엘친이 뭐예요, 대리 씨? 엘친은 뭐야? 넌 호랑이. 형 그냥 내 형이야. 맞아. 변신. 와우. 오 와우. 음악 방송은 진짜 이렇게 무대 뒤가 복잡하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집중을 하고 무대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다 끝났어. 오늘 세트가 라스베가스 느낌이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준희 씨는 어떤 거 같아요? 아, 일단 라스베가스 같은 세트장에서 뮤직뱅크 이렇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 같아서 네, 되게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슈아 따라해요. 이렇게 해야 되죠. 왔어. 여 왔어. 오랜만에 또 마렌룩을 입어봤어요. 어때요? 지금 잘 어울려요? 완벽.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완벽함으로 마이마이 분들 한번 완벽하게 한번 잘 보겠습니다. DIY 형식으로 돼 있잖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예쁘게 꾸몄다고 생각하는. 어쩌다가 만들게 된 거예요? 어쩌다가 마주치. 앨범 스타킹인가? 아, 그렇게 해서 컨셉을 맞췄구나. 아, 저희는 그런 건데 정말 잘합니다. 저희 조립 이런 거 진짜 최근에 의자도 조립. 의자도 조립 있잖아요. 저도 최근에 빨래바구니. 빨래바구니 조립하고. 저희는 조립 잘하거든요. 저는 최근에 협탁 제가 드릴로 해서 만들었는데. 설명서만 따라하면 되는 거잖아. 어? 설명서만 따라하면. 따라하면. 얘는 직접 나무 갈고 해서. 아, 나무 갈고 해서 만들었어. 애지를 못하시네. 대단한 사람이네. 컴백쇼와 뭐 라디오 그 수많은 컴백 전에 찍은 콘텐츠들이 이제 나가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오늘 첫 무대도 굉장히 반응이 어떨지 좀 기대가 되고. 쇼 형! 그 앨범 꾸미기 디자인한 거 있잖아. 그거 추첨을 통해서 형이 주는 텀블러. 아니 그냥 당연히 쏠 수 있죠. 오, 진짜 쇼 형 박수. 네, 역시 쇼 형 쿨하다. 요즘 쿨 쇼하잖아요. 네. 다음 앨범의 순간이 지금 제 거예요. 와, 이런다니까. 아니 지금 미안한데 처음 제가 마셔도 안 남겨. 이렇게 쪼잔한 사람은 쪼잔이 아니라 제 거. 알았어. 네. 한창 레프트 라이트 챌린지가 제일 유행한다면서요? 아, 누가 이렇게 챌린지를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유행하더라고. 이거 재밌어. 물편이 좀 더.
올렸어? 어 올렸어. 두번째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굉장히 쉬워. 어? 어. 여러분 만약에 춤 너무 어려우면 진짜 개인기로 해. 한 번 해도 돼요. 개인기만 해.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진짜 그 틱톡에 그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서 그걸 네, 응용하려 하기도 하고 네, 멤버들 아이디어를 계속 끊임없이 생각해내고 있어요. 그 월요일날 군대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형이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전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작별이. 아 그게 그 의미였구나. 급하게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진짜.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형님. 어 너무 많은 연예인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셔서 제가 봤을 때 캐럿들이 지금 더 분발해야 돼요. 캐럿들이 지금 많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제 내셔서 챌린지에 도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 캐럿들이 춤을 춰야 되니까 부담스러워하는지 아 머뭇머뭇하더라고요. 아,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브루만발 어제 저희가 영통 팬싸를 했었는데 yes. 저 가까이서 얘기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저도 그냥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원래 용산 통화 그냥 친구랑 이렇게 통화하는 건데 이런 기회 있다는 게도 참 고마운 맞아. 일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재밌게 했던 잘했어.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나는 진짜 좋았던 점이 저희가 직접 전화를 걸거든요, 핸드폰으로. 그러면 카카오톡 사진이나 아니면 배경 그 프로필 뮤직이 다 저희 연관된 이렇게 저희한테 보여지지 않은 곳에서도 저희를 사랑해주고 계시는구나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음악방송에 캐럿분들이 못 들어오셔서 그건 좀 많이 아쉽지만 저희랑 이제 영상으로 하는 거니까 먼 곳에 계신 캐럿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큰 장점인 것 같고 빨리 많은 캐럿분들 뵙고 싶네요. 또 사전 녹화 전에 지금 사실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멤버들끼리도 좀 너무 또 막 이 정도까지 아니고 약간 아 진짜 신기하다 이러고 있는데 오늘 방송 끝난 다음에 제대로 좀 그 기분을 누릴 것 같아요. 네. 지금 안 그래도 딱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 저희가 밀리언 셀러를 달성했는데 정말 많은 캐럿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냥 저희가 목표라기보다는 많은 것들을 이루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를 이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 많은 것들을 지금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과 캐럿분들과 다 이루고 싶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진짜 파이팅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여워. 그건 아닌데. 너처럼 막. 나 그렇게 안 해. 형은 지금 너무. 아, 내 호흡을 그대로 즐긴 거야. 아니, 내가 너무 입을 계속 벌리고 있었나 싶어서 봐봐요. 그걸 아는데 말해주기 싫은 거야. 계속. 우리 오리디노. 아, 근데 좀 한 번 아쉽긴 해. 나도. 자연스러운 맛이 있는 거지, 진짜. 이런 거 만들어지는 거 하지 말라고. 그냥 워면 워야. 왜 워? 이러려고 해. 오케이. 얼마나 예뻐 지금. 얼마나 행복해 보여. 그런가? 일찍이 사전 녹화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생방송을 하면서 엔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후렴 부분에 지금 발로 차는 안무가 있는데 뮤비에서는 그럴 때는 시원하게 빵빵 찼다면 모니터를 해보니까 좀 더 다르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느낌을 주고 싶다는. 그래서 오늘은 되게 비슷하지만 저만 아는 다름일 수도 있고 저만 아는 다름이 있어요. 녹화했다고 TMI를 말하고 싶네요. 머리 색깔도 바뀌지 않으니까 뭔가 조금만 더 짧은 모습이고 또 보여주고 싶어서 앞머리랑 뒷머리 좀 많이 정리했습니다. 신발 이 핑크색 있잖아요. 여기서 뭔가 이런 핑크색 물감 조금만 이거 있어요. 그 핑크색 물감 있는 듯이 여기 파란색도 좀 있어요. 여기 셔츠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파란색 위에 초록색 조금 있어요. 근데 얘는 초록색이에요. 약간 그런 보이지 않은 저만의 그런
감소라고 할까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사소한 것들이 뭔가 연관성 있는 게 뭔가 되게 재밌어서 그래서 아 오늘 안경도 써볼까? 아니면 가방 좀 해볼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도 있어요. 봐봐요. 여기. 여기. 정말 맛있어. 정환이 이거 먹어봐. 싫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만 먹어. 맛있어? 햄스터 먹이 주는 거야. 오늘 슈아 형의 의상 포인트가 있어요. 네. 바로 뒤에 있습니다. 아 예. 뒤에 있어요. 그 무대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포인트를 꼭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저 그냥 뒤에 있습니다. 나 그냥 말한 것 뿐이에요. 이 나쁜 형아 두 명은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거야. 그치 그치. 자기들 안 받아줄 때 안 받아줘. 받아주고 싶을 때만 받아줘. 이 형은 계속 먹고 있네 지금. 만족스러워? 네, 수요 아이솔레이션. 밖에 있어, 너는. 밖에 있어. 너 엄청 하얗게 나온다. 어, 정답이야. 고개 끝나. 고개 까딱. 아직 저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제작진 여러분들께서 그 엔딩 요정을 절대 빼놓지 않으시고 제 파트가 아닌 부분에서 자꾸 어떻게 절 찾으시는지 자꾸 제 얼굴이 나와가지고 조금 민망했지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멤버들도 이제 다 그러려니 해서요. 네, 앞으로 더 많이 찍어주세요. 네, 남은 한 주도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뭐 새로운 시도나 새로운 도전 재미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something left and right 재미있게 지켜봐주세요. 엄청 난 점수. 뭔가 바쁘게 보내긴 했죠. 물론 바빴는데 저희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긴 해서 하나하나에 정말 신중하고 집중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지! 오지! 아우자! 에이! 중심을 잃은 걸 약간 느끼고. 다다다다다다. 종샤 종샤. 첫 일종의 마지막 날이니까 결과물이 잘 예쁘게 나와서 우리 무대를 보시는 분들이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